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특보였다. 뭐 바람도 잡아주고 그다음 정부 정책이 잘못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요. 시작은 상당히 위태로웠고 그러나 2018년 와서 상당히 희망의 공간은 엄청나게 광대했었는데 결국도 막히고 마는 과거와 같은 그 롤러코스터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김정은이 과연 핵포기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안 해주면은 이 정상회담은 실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당사 거기에서 이거예요.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하겠다. 예. 즉석에서 가서 연설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주춤하고 조용하더라고요.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이제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 앞에 주석단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정말 감개가 새로웠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 우리의 민생과 관련되고 우리의 민간 경제에 관련된 것을 부분 해제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거절을 하죠.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냥 빅딜을 내고 결국 노딜로 가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요. 피스키핑. 한 단계 올라간 게 피스메이킹 단계예요. 평화 만들기 단계예요. 세 번째가 이제 평화 경제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남북 간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피스메이킹은 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 빌딩 또는 평화 경제 이쪽은 결국에 F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지난 정부 정책이라는 걸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한 실패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럼 하여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